동작이라서 둠칫둠칫 댄스라고 지었어요 저희가. The rings up in the red list. 자 우리 주씨가 그럼 대표로. 네. 둠둠. 둠. 둠칫둠칫 흥얼거리게 되는. 오. 주씨. 치명적인. 오. 다. 타이틀곡 둠칫하로 돌아온 시크릿 넘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빈의 현장 취재입니다. 오늘은 시크릿 넘버 쇼케이스에 가볼 텐데요. 시크릿 넘버는 2020년에 데뷔한 2년차 걸그룹입니다. 아마 테나시아 구독자분들이라면 시크릿 넘버가 되게 귀에 익다 싶을 텐데 이 친구들은 테나시아 탑10 어워즈의 단골 주인공이에요. 저희 시크릿 넘버가 제7회 테나시아 탑10 어워즈에서 중국 지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탑10 어워즈가 뭐냐? 아마 한국, 미국, 일본 등 한 10개 나라에서 K-POP 팬들이 최고의 아티스트를 뽑는 테나시아가 주최하는 시상식인데요. 시크릿 넘버는 2년 연속 중국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인기 걸그룹입니다.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유명한데요. 그 이유가 이 친구들이 3명의 한국인과 3명의 외국인 멤버가 있어요. 일본인 1명, 인도네시아 1명, 미국인 친구가 3명 있는데 여기에서 인도네시아 멤버가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크릿 넘버 쇼케이스는 강남 일지 아톨이라서 택시를 불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하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 한번 경치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주 운 좋게 탔다. 되게 특이하게 멤버들의 가족이랑 친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꽃다발이랑 가족분들을 봤어. 쇼케이스에서 오면 뭐다? 이거를 확인해야 한다. 벌써 네 번째 싱글이에요. 오늘의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영상 팀장이다. 일단 너무 신나요. 제목부터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타이틀곡 둠칫은요 중독적인 트랩 비트와 강렬한 브라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정말 강렬한 댄스 곡입니다. 오, 네. 강렬한 것 같아요. 정말 강렬합니다. 알았어요. 들으시면요 바로 둠칫 움직이시게 될 거예요. 자 시그니처 포즈 가나요? 좋습니다. 네. 전자 파이어 세라데이. 아 너무 신났어요. 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동안 우리가 시크릿 넘버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색다른 모습으로 이번 둠칫타 무대를 꾸며줄 예정이라고 하니 타이틀곡 둠칫타 포인트 안무는요 그 슬레이트 댄스라고 하는데 그거 힘차게 앞으로 나가겠다 라는 각오로 그 시작을 알리는 댄스입니다. 그래요? 네. 둠칫타 둠칫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타이틀곡 둠칫타랑 이름이 비슷한 포인트 안무네요. 네. 이게 둠칫 하는 동작이라서 둠칫 댄스라고 지었어요 저희가. The rings up in the red list. 이번 컴백에서 특별히 기대되는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걸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 멤버들 궁금해요? 네, 레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를 코로나 시기에 했다 보니까 이제 대면으로 팬분들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활동에서는 이제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고 또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왔던 무대 위에서의 팬분들 함성소리 이걸 드디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설레고 벌써 떨려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기대됩니다.
오늘 사실 뭐 기자님들 앞에서 하는 무대도 굉장히 긴장은 됐지만 어쨌든 우리 관객분들 아닙니까? 굉장히 달랐죠, 느낌이. 네. 네. 아니, 사실 뭐 해외 출입국도 굉장히 이게 왕래가 지금 잦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해외 팬이 그야말로 많은 시크릿 넘버의 해외 진출도 그쵸. 한번 저희가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민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요. 상황이 좋아진 만큼 그런 대면으로 해외에 있는 팬분들을 만나러 갈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좋다. 네. 해외 투어 공연도 하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쵸. 네. 또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요. 요거 좀 괜찮아요. 귀엽고 센스 있는 질문이거든요. 뭐죠? 둠칫 하잖아요. 요번 앨범 네. 타이틀. 아~ 네. 둠칫 하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네, 삼행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해주시죠. 역시 역시 아주 그냥 오기로 와. 자, 우리 주씨가 그럼 대표로 네, 둠둠 둠. 둠칫 둠칫 흥얼거리게 되는 오, 주씨 치명적인 오, 타 타이틀곡 둠칫하로 돌아온 시크릿 넘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진짜 할당량 다 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오늘 열일했고요. 팬분들 위해 이번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왔으니까 이번 활동 저희도 다치지 않게 그리고 팬분들과 저희가 행복한 순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크릿 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넘버의 네 번째 싱글 앨범 둠칫하 미디어 쇼케이스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시크릿 넘버의 다양한 모습들 예쁘게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둠칫하 많이 사랑해주세요. 6시에 너무 고민됩니다. 네, 날씨가 살짝 꼬불꼬불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쇼케이스는 끝났습니다. 아니, 너무 추웠어요. 일단 시크릿 넘버 친구들은 바뀐 컨셉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명랑한 것보다는 조금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더 마음에 들었어. 저는 이번 컴백 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